최근 김용건의 며느리 황보라에게 임신 3개월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황보라가 결혼 1여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감을 밝혔다. 19일 뉴스 1 취재 결과 황보라는 현재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다. 임신한 지 3개월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전마가 된다는 걸 알기 전까지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 한 몸이 되어 가르쳐준 나의 작은 아기 천사 우리 오덕이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불어 황보라는 200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연인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연인 레인보우 로망스 마이걸 다랑 사또전 미스터 백 베가본드 산에 맞선 키스 식스센스 영화 허상관 질극 기밀 저쩌다 결혼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펼쳤다. 개봉을 앞둔 영화 3일의 휴가에도 출연한 그는 최근 서울 용산구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 김혜숙, 신민아 등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황보라는 배우 하정우의 동생이자 김용건의 둘째 아들인 연예기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 대표 김영훈과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교제를 시작해 10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열애 사실을 외부에 공식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해왔다. 두 사람은 결혼식 약 한 달 전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이블루를 통해 2세 준비를 위해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황보라는 마흔이라 아이 생각에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며 시험관 등 시술을 하려면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은 배우 김용건의 차남이자 배우 하정우의 친동생이다. 공교롭게도 몇 달 전 김용건의 늦둥이 소식이 전해진 때 39세의 연하 연인은 자신의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김용건 씨는 아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럼 김용건 씨 재산 분배에 앞서 김용건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건은 1946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 가족이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안도 출신으로 전쟁 중 가족을 떠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김용건은 후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족이 6.25로 인해 몰락했던 것을 기억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그의 인생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용건은 후에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어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의 연기 능력과 노력으로 조금씩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하게 된 시기에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가수와 코미디언 등으로 구성된 위문단이 그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예술과 연예 활동에 대한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건과 금지품 사용 사건은 그의 연예 경력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그는 금지품을 피우지 않았지만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자발적으로 죄를 뒤집어써 결국 4년간의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2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연기를 하지 않아 실제로 연예계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건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소문에 따르면 연예계에서 누구든지 잘 챙기는 의리파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연기 활동을 재개하고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고경옥 씨는 일반인으로도 사람은 김성훈과 김형원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에 아들들은 예명 하정우와 차현우로 활동하여 연기자로서 자신의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김용건의 연기 활동은 전원일기 제서의 역할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아들 용진의 역할을 맡아서 많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90년대에는 드라마 서울의 달제서 제비족 춘선생 역할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김용건은 연기자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과 별개로 그에게는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고경옥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는 가정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경 혹은 사업을 하는 집안 출신으로 젓갈 사업을 하던 중에 IMF 경제 위기가 찾아와 사업이 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의 아들 하정우는 뉴욕대학교 영화과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몰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정우의 미국에서의 즐거운 시간은 동생 차연의 전화 한 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미국에서 돈을 쓰는 것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 빚을 만들 것이라고 하며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하정우는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에는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고 나타나 있었으며 가족들은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김용건의 사업이 망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며거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동차 한 대마저 빚더미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정우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 김용건이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무표정한 얼굴로 베란다 문을 열고 한숨을 쉬며 한 시간 동안 서 계셨다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들 가족이 겪은 어려운 시기의 일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김용건은 이어지는 7년 동안 무려 4~5편의 연속극에 출연하며 강행군을 이어갔고 끝내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연기계에는 거의 알려진 존재가 아니었던 그의 아들 하정우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역할을 찾아서 연기 강사 알바를 하면서 그 분야에서도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건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용건은 A씨에게 신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한 의논도 시도했지만 A씨는 김용건의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용건의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자신이 김용건의 친자식을 낳아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김용건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DNA 검사까지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친자가 맞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용건은 늦둥이 아들의 이름을 등록하며 정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 등을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원치 않았지만 김용건은 대중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의 복지를 우선시하며 A씨의 요구에 대해 의리를 지켰습니다. 만일 김용건이 세상을 떠난다면 두 명의 아들과 새로 태어날 아이는 각각 3분의 1의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김용건의 아들인 배우 하정우가 미혼이라면 그가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A씨의 아이는 하정우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로 들면 하정우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김용건이 해당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김용건이 떠나면 하정우와 김용건의 합산 재산은 김용건의 둘째 아들인 차현우와 A씨의 아들 사이에서 반반씩 나뉘게 됩니다. 또한 김용건은 늦둥이 아들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에 대한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용건의 사후 상속도 고려되어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김용건은 최근 둘째 아들 장가를 보내며 며느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이에 부쩍 나타나는 늦둥이 자식으로 인해 재산의 3분의 1을 전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김용건은 배우로서 성공하기 전에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전 재산을 잃고 이혼까지 경험했습니다. 빚을 갚고 아들이 성공하는 등 힘들었던 시기를 겪은 후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압박 속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며 아들이 세상에 알려진 논란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또한 팔순을 앞둔 나이에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김용건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